차에 꺾기 전에라고 이렇게 실제로 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. 꺾기 전에 안전 양보 방어. 전주 꺾기 전에님. 이분이 원조 꺾기 전에님 아니실까요? 원마 칠만원 있어! 네, 그 부부 늘 함께 같이 다니십니다. 보시죠. 저 앞에서 유턴해야 되는데요. 내가 들어가야 될그 유턴 자리에 가다 보니까 여기 내가 들어갈 포켓 차로에. 어이, 어이, 너 왜 거기 네가 들어와? 가라고. 아, 뛰자 날또 가. 가. 아, 참나. 아니, 네가 거기 왜 들어와? 일종의 포켓 차로죠, 일종의. 예. 네. 자, 여기서요, 우리 꺾기 전에 님께서, 아,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지나쳐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나? 예, 그냥 요차 뒤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나? 아니면 내가 기다려줬어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주는 거는 저 차가 이렇게 가도록 내가 이제 커버링 해주는 거죠. 뒤에 차들한테 내가 비상등 켜주고 저차 이렇게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. 아, 내가 그냥 갔어야 될까요? 저기서 저 차를, 저 차가 좀, 지나가, 전 내가 좀, 아, 기다려줬어야 되나요? 그냥 갔어야 되나요?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? 예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분이, 저때 내가 기다려주는 게 낫나? 그냥 갔어야 되나?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. 투표 시작! 네, 기다려준다고 92%, 그냥 간다가 8%. 아, 거기서 기다려주면서 그차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? 그래서 내가 기다려줘서 뒷차들한테 여기 뭐가 좀 이상한 상황이다. 그래서 그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옳겠죠? 예, 우리 전주의 꺾기 전에 님께서는 항상 자동차에 앞 유리창에 이렇게 쓰고 다니시잖아요.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고 안전 양보 방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배려죠, 배려. 배려. 앞차에 대한 배려. 내가 기다려준 것은 잘못 들어온 차에 대한 배려였습니다. 배려. 늘 감사드립니다. 아, 우리 전주 꺾기 전에 님. 지금 따님 이제 대학 졸업했겠네요? 예. 엄마 7만 원 있어? 근데 그 7만 원 여기 많이 있어요, 여기요? 여기 보면 그 안전지대 들어가면 7만 원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7만 원 들어간 차들이 쭉 가서요. 아까 그 차는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요. 자. 자, 여기 있어요. 요 앞에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?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근데, 여기. 7만원. 또 7만원. 엄마 7만원 있어? 또 7만원. 21만원. 우리 꺾기 전에 님, 사모님, 따님께 이 반광 모자, 그리고 이 반광 조끼 3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